2002년 영국에 살던 마이클 캐롤은 복권에 당첨되었는데 당첨금은 무려 970만 파운드, 당시 환율로 약 18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19살이었으며 단돈 1파운드를 주고 샀던 복권이 당첨되면서 어린 나이에 순식간에 돈방석에 앉게 됩니다. 그러나 꽃길만 펼쳐질 것 같았던 캐롤의 삶은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180억 원이라는 거금을 손에 쥔 그는 술과 약물에 손을 대기 시작했으며 스포츠카, 유흥 파티에 빠지면서 당첨금을 전부 탕진해버리고 맙니다. 엄청난 낭비벽은 물론 심지어 바람까지 피워 그의 아내는 결국 2008년 그를 떠나버렸고 그는 아내가 떠난 이후에도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하는 등 계속해서 사치스럽고 방탕한 생활을 지속했습니다. 결국 2013년 로또 당첨된 지 9년 만에 파산해버린 캐롤은 이후 숙박시설을 전전하며 일자리를 찾기 위해 힘든 나날을 보냈으며 과자 공장, 도축장 등을 거쳐 2019년엔 석탄 광부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지난 행동들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그는 당시 인터뷰에서 나는 1파운드로 내 인생 최고의 10년을 보냈다며 현재 생활이 복권 당첨금을 가지고 있었을 때보다 더 행복하다고 말하면서도 과거를 후회하지 않는다는 점은 확실하다며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고 합니다.